드라마 평일 오후 3시의 연인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주부 손지은, 지은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뭐 설렘도 없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와중에 건너편에 앞집에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모든 여성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여자가 나타나요. 근데 그 여자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 비밀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오는데 지은이에게 제안도 하고 유혹도 해요. 너도 나처럼 그렇게 재미없게 살지 말고 나처럼 살아보지 않을래? 그런 파격적인 제안도 하고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던 여성이었는데 또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굉장히 영혼의 단짝 같은 그런 나랑 비슷한 아픔과 뭐 슬픔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남자를 만나게 돼서 한 여자와 또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지은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하게 되는데 왜 오후 3시, 평일 오후 3시의 연인인지는 드라마를 보시면 재밌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지은이라는 캐릭터는 제가 맡은 손지은이라는 캐릭터는 그냥 정말 평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자예요. 근데 많이 참고 살기도 하고 할 말도 못하고 막 끙끙대면서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인물인데 이 여자와 남자를 만나면서 좀 자기 할 말도 하고 참았던 무언가를 터뜨리기도 하면서 좀 진짜 나는 누구일까 뭐 그리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인간적으로 많이 갈등도 하고 좀 굉장히 복합적인 장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으름멜로라고 자꾸 해주시는데 맞아요. 네. 저희 굉장히 러브씬, 뭐 키스씬, 애정씬도 많은데 좀 평범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좀 설레고 좀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멜로, 제대로 된 멜로를 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굉장히 자신 없던 장르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약간 좀 이성적인 편이라 장르물이나 아니면 뭐 사극 아니면 오히려 재밌는 뭐 코미디, 로맨틱 코미디류가 더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감정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1년의 개인적인 일들, 큰일들을 많이 겪고 나니까 감정이 풍부해지고 좋아져서 이번에는 정말 재밌게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갈수록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당당하게 사랑은 이런 거야, 뭐 설레는 거야, 뭐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점점 그냥 뭐 어디까지 가냐면 그냥 화학 반응 아니야? 막 이렇게까지 갔다가 요즘에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사랑이 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감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엄마가 아이한테 주는 사랑이 제일 좀 사랑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사랑의 여러 가지 면들을 겪고 보니까 저희 대사 중에 드라마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요즘 들어 사랑의 많은 모습들과 직면합니다. 뭐 결단코 사랑은 뭐 아름답지 않아요. 뭐 이런 대사도 있는데 정말 다양한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 다양한 사랑을 또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관계가 제일 좋은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드라마 나레이션 중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도대체 부부라는 건 어떤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 걸까요? 몸은 이렇게 가까운데 마음은 한없이 멀고 막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될 텐데 나한테는 하찮은 사람이 누구한테는 귀한 사람일 수도 있고 원래는 귀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할까 얘네들은 막 대본을 보고 캐릭터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빠지신 지금 그런 부부나 아니면 연인들이 계시다면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 아 내가 저랬구나 내가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저희 실제로 지금 촬영팀에 굉장히 가정적인 분들이세요 다. 근데 막 처음에는 어떻게 이러면 안 되는데 설레 막 이러시다가 점점 갈수록 아 정말 하면 안 되겠어요 점점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반성도 하게 되는 드라마니까 보시면 솔루션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하긴 왜 까매졌지. 첫 번째는 공감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대본을 보고 연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공감할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뭐 조장하거나 미화시키는 드라마가 아니고 이런 사랑, 금지된 사랑을 그렇게 뭐 권장하는 드라마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기에 불편하시지도 않으실 거예요. 도덕적으로 금기된 사랑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의 품격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기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공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정말 구멍이 없는 캐스팅. 정말 연기 구멍이 없는, 다들 등판하듯이 막 연기를 하세요. 2부 보는데 정말 구멍이 없더라고요. 세 번째는, 2번보다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저희는 정말 대본. 대본이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편집본 1, 2부 나온 걸 이제 1, 2부가 곧 방영이 될 텐데 봤는데 정말 제 드라마인데 울고 이렇게 재밌어 본 게 너무 오랜만이고 정말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역대급으로 저는 정말 재밌었거든요. 근데 스태프들도 같이 찍는 스태프들도 재밌어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대본보다도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본이 제일 중요한 대본이지만 연출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연기들도 다 너무너무 잘하셔서 정말 삼박자를 골고루 갖춘 그런 드라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귀한 요즘 시간도 많이 없으실 텐데 귀한 늦은 시간 저희 금토 밤 매주 11시에 방송하는데요. 늦은 시간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깝지 않을 그런 드라마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청 꼭 한 번만 보시면 계속 안 보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봐주시면 쭉 볼만한 오랜만에 그런 드라마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즐기면서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간 아깝지 않을 시간이 순삭되는 드라마 만들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